안녕하세요. 서울대평화 통증클리닉의 최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통증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만성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만성통증이라는 거는 이제 치료를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하기가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옛날에는 그냥 통증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 지내시고 치료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이제 점점 의학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만성통증을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병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셔서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성통증 치료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통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통증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통증이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거가 손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도 이제 위험성을 인식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찔린다든가 된다든가 이런 느낌을 느끼지 못해서 크게 다치시는 경우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어딘가가 병이 생기거나 아파졌을 때 통증이 우리 몸에 이상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증상입니다. 통증은 크게 급성통증과 만성통증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픈 게 생겨서 우리 몸에 경고를 해주는 그런 역할은 주로 급성통증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발을 다치셨다고 한다면은 그 발에서부터 신경을 타고 척추를 통해서 머리, 뇌가 있는 데까지 내가 다치고 아프다는 정보가 쭉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다치면 많이 다치셨을수록 신호가 세게 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아, 내가 여기가 많이 다쳤구나 하는 거를, 아프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급성통증이 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만성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통증이 계속 몇 달 동안, 오랫동안 누적이 돼서 몸에 쌓이게 되면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머리가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픈 것을 또 계속 반복되는 작업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내가 좀 흥분을 해서 많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좋은 통증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면서 과도하게 변하는 그런 것을 넓은 의미로 만성통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클리닉에서 주로 이제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급성통증도 있지만 만성통증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통증을 참는 경우가 어르신들이 그냥 뭐 아픈 거 별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참는 경우가 많으셨는데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통증이 물이 한 방울씩 톡톡 떨어졌을 때 나중에는 이렇게 돌이 파이는 것처럼 우리 몸이 계속 통증에 이렇게 작용을 당하게 되면은 결국은 신경의 변화, 뇌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증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요즘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로 만성통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우리 몸이 아플 수 있는 부위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전 부위가 다 아프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만성통증이 오시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경이 다쳐서 신경이 아파서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나 힘줄, 인대 이런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좀 근육이나 이런 것이 많이 긴장을 한다든지 수축이 됐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외상이나 아니면 열쇠 드시는 거에 따라서 뼈 모양이 바뀌고 퇴행성으로 변화가 되면서 만성통증이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몸의 혈순환이 좀 잘 안 되는 부위, 뭐
다리라든지 아니면 다리 쪽 그런 곳에 혈액순환 이상이 생겨서 통증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있으신데 특히 뭐 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나 이렇게 해서 뭐 목이나 아니면 허리나 이런 데 통증이 생기셨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도 나오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통증도 실제로 통증 환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어떤 증상으로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으세요? 만성통증이니까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시죠? 근데 만성통증은 단순히 아픈 것만 문제가 아니시고요. 이제 우리 몸이 계속 아프면 기분도 좀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로 좀 활동하기도 불편하시고 몸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같이 나와서 혈압도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당도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몸에 해를 끼치는 그런 작용이 만성통증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아프시니까 잠내기도 어려우시고 기분도 만성통증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좀 우울증, 약한 우울증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아파서 움직이기 힘드시니까 이제 점점 쓰지 않게 되시고 그 부위가 퇴화되시고 힘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통증 클리닉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만성 통증을 완별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과와 조금 차이되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통증 클리닉도 오시면은 역시 똑같이 환자분한테 어떻게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만져보고 진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그런 방문 사진도 촬영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약물 처방이나 물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또 다른 과와 조금 차이가 되는 점은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신경치료, 신경블록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초음파 장비를 사용해서 신경블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 기계를 사용해서 요 엑스레이를 보면서 신경블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치료를 할 때 쓰는 기구들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신경블록 바늘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게 되고 밑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기축한 줄을 아프신 부위까지 예를 들어서 척추에 막혀있는 그런 부위까지 넣어서 그쪽에다가 약물을 주사를 해서 뚫어주는 그런 시술도 하게 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 같은 것을 꼬리뼈로 넣어서 척추에 밀착된 부분을 강리를 한다든지 뜯어낸다든지 여기서 덮어주는 그런 시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주파라던가 아니면은 전기자극기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는 내시경 장비 같은 것을 같이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경차단술 신경주사를 아마 요즘은 밖에 이제 통증 클리닉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맞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이번 기회에 좀 자세하게 어떤 것인지 어떤 치료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신경차단술이라고 부르고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때는 신경치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신경을 완전히 끊어놓거나 못 쓰게 만들거나 이런 치료가 아니고 아픈 신경 부위에 통증 약물을 주사를 해서 신경이 조금 가라앉고 회복되게 만드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치료를 하게 될 때 또 어떤 환자분들은 그냥 잠깐 이제 뭐 마취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마취만 시켜서 나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통증이 몸으로 자극을 느껴지게 되면은 점점 몸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나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통증 치료를 해서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신경 차단술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겨서 근육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몸에 통증물질도 쌓이게 되고, 그쪽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면서 점점 통증이 악화되는 그런 이제 나쁜 순환에 가게 될 때, 통증 치료, 통증 신경 차단술을 해서 그거를 한번 끊어주시고, 반복적으로 좀 치료를 받게 되시면, 이제 통증의 개선 효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프다고 하시면 우선은 약 먹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제 약 먹는 거에 비교해서 신경 차단술이 조금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약은 우리가 아픈 부위에만 이제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 약을 먹게 되면은 온 몸에 다 약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생각보다는 있으시고 대신에 이제 신경 차단술을 하시게 되면 주로 아픈 부위에 소량의 약물로 주사를 맞추시게 되기 때문에 약물 복용에 비해서 조금 이제 몸이 필요한 만큼만 이제 약이 주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전신 효과 같은 필요한 전신 효과가 없이 아픈 부분만 치료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아파서 오셨는데 이제 여러 번 많이 다니다가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검사를 해봤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고 저기서 검사를 해봤는데도 별로 이상 없다고 그러시는데 계속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픈 부위, 범인으로 의심되는 아픈 부위에 신경 차단을 해보면 거기에 신경 차단을 해서 아프지 않게 되신다면 여기가 범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은 사실 요즘 뭐 혈압당뇨도 다 있으시고 드시는 약이 워낙 많으세요. 저도 환자분들 오실 때 여쭤보시면은 생각보다 약을 많이 여러 종류 여러 과에서 많이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한 숟가락씩 드시는 경우는 없으시겠지만은 드시는 양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양만큼 이제 시술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 클리닉에서 신경 차단술 말고도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요즘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부분이 인대항아 주사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관성동전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대항아 주사라고 한다면 딱 느낌상으로는 약해져 있는 부분을 조금 인대를 튼튼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죠?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 인대라는 조직이 아마 뭐 저런 감자탕 등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인대에 있는 부분, 힘줄에 있는 부분은 혈관이 없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다치면은 잘 맞지 않는 그런 조직입니다. 재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대가 다쳐서 통증이 생기시는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치료 이외에도 그쪽에 포도당이나 다른 조금 이제 자극을 주는 약물을 오늘 주사를 해서 약간 염증을 일으켜서 염증이 생기면은 그쪽에 이제 혈관도 생기고 치료를 하려고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들어서 오히려 다친 인대를 낫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치료 방법이고요. 대신에 이제 요거는 한두 번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조금 몇 주에 걸쳐서 여러 차례 인대항아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아서 약한 염증을 계속 조금 조금 일으켜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주사가 염증 주사이기 때문에 조금 아픕니다. 치료를 하려고 주사를 맞았는데 꼭 치료하는 동안에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치료 원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맞으면 맞는 당시에는 통증이 더 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나으면서 치료가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통증 클리닉에 오시는 거는 어떤 경우에 오시는지 사실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이제 어딘가에 통증이 있으시다면은 두통이나 목이나 허리, 어깨, 무릎, 그리고 신경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하셨는데 통증이 있으신 경우 또 제 대견에 입원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암이 생겨서 아프신 경우 그리고 얼굴이 이제 알 수 없이 아프시다든지 드물게는 귀울림 같은 경우에도 통증 클리닉에서 지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클리닉 치료와 함께 다른 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저는 이제 대병원의 다른 교수님들하고 다른 과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같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니까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불편하신 데가 있으시면 찾아오셔도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조금 낯선 이름이시죠? 이제 저희끼리는 의사들끼리는 근근막 통증 중후군이라고 부르는데 환자분들을 느끼시는 증상은 당결림 증상, 무거운 증상, 근육통인데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은 그런 증상 그렇게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근육통은 하루 이틀 운동했을 때 근육통이 생겼다가 그게 막 풀어지시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이제 과정인데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무리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좀 자세가 안 좋으셔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근육통이 한번 생긴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만성으로 오래 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가라 주시면 낫는 것이 아니고 조금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근육을 제가 손으로 잡아보면 근육이 이렇게 밴드처럼 통알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점이 만져질 때가 있어요. 저희 통증 클리닉에서는 그런 근육 밴드에다가 주사를 써서 밴드를 풀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혈액 순환도 시키고 통증 물질도 좀 쌓여있는 것도 제거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러 군데 근육이 아프셨을 때 그 부위부위 근육에다가 주사를 하는 그런 주사 치료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어깨도 아픈 증상은 한 가지인데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셔서 오시는 경우에 치료가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원인 질환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보통 어깨 이렇게 아파서 오시는 경우에 50평이랑 충돌 증후군이 제일 많으신데요. 50평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에 역증이 생겨서 점점 굳어지는 그런 질병이시고 충돌 증후군은 어깨를 많이 사용하셨을 때 어깨 힘줄이 뼈에 막 부딪히고 이렇게 돼서 그쪽 부딪힌 쪽이 닳아지고 염증이 생겨서 아파지시는 그런 질환이시죠. 그리고 어깨가 아픈데 알고 봤더니 목 디스크였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목에서부터 어깨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도 아픈데 어깨나 팔 쪽으로 쭉 뻗어가는 그런 증상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뻗치는 통증인 경우에는 디스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도 마찬가지고 팔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리만 아픈 게 아니고 팔다리로 뻗어나가는 통증이 있으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필요하시면 사진이나 이런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디스크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건드리면 통증이 오시겠죠. 근데 이제 신경을 계속 건드리면 그냥 건드려서 아픈 것뿐만이 아니고 신경이 성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더 아파지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두 번째로 50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어깨가 굳어져서 이게 오시게 되면은 이거를 유착을 이제 주사 치료로는 통증을 줄여드리는 그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유착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깨 속에 관절 속에다가 주사를 해서 그 엑스레이 그림처럼 어깨 관절 속에 주사를 넣어가지고 어깨를 조금 뜯어놓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심해서 그냥 주사 맞고 운동해서는 풀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 경우에는 요런 치료까지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주사로 통증 치료를 좀 하신 다음에 천천히 어깨 운동을 하시면은 많이 호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0kg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천천히 낫는 질병이어서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치료기간을 좀 길게 가시는 편이라는데요. 50견이 생기셨으면은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픈 부위는 주사 치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50견 치료할 때 어깨 운동을 같이 알려드리거든요. 저희는 이따가 이제 어깨 운동이나 다른 통증 부위의 운동을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운동을 같이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젊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많이 생기는 질병이요. 그래서 한 40대, 40대, 그 이후에는 잘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어깨를 많이 쓰고 운동을 하거나 직업적으로 어깨, 팔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경우에 어깨가 좀 힘줄이 이제 닳아지고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염증이 생긴 부위가 있다면은 좀 주사를 놔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게 되고요. 또 힘줄이 약해져 있는 부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대강화 치료 같은 거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약한 부위를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되게 어깨가 아플 때도 아파서 이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으신데, 꼭 수술을 하지 않고 이런 주사 치료나 운동 치료로도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요통은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요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띄어내서 조금 뒷부분에 한꺼번에 요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말로는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신경이 아파서 생기는 그런 통증인데요. 대상포진같이 바이러스가 신경을 들어가서 앓고 난 다음에 신경통 오시는 경우,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으시면은 또 손이나 발에 이제 말초신경이 좀 상하실 수가 있으시죠. 당뇨병성 말초신경통을 주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종류의 그런 짜릿한 신경통증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요즘 많이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건 복합성의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만성 통증이 아주 고질병이 되고 오래 걸었을 경우에는 조금 난치성 갖기 힘든 그런 통증 증후군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병이 아니고 오랫동안 아프고 이제 아픈 부위가 뭐 변성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치료도 잘 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같이 생겼을 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또 요즘에 심혈관증성 통증으로서 조금 어려운 질병에 속합니다. 대상포진은 주변에 조금 걸리신 분들이 아마 보신 적도 있으시고 실제로 걸려보신 적도 재생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서 대상포진이 한번 앓고 지나가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으시고요. 대상포진을 앓으셨다고 다 신경통이 되시는 건 아니세요. 근데 대상포진이 워낙 이제 신경에서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신경통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깨끗하다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계속 그 자리가 아프고 쑤시고 먹먹해지고 이상한 그런 통증이 오시면 대상포진 신경통을 의심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상포진은 사실은 이게 어린애들 걸리는 수두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그런 질병인데요. 그런 수두바이러스가 어릴 때 몸에 들어와서 신경에 숨어있다가 우리 몸이 좀 약해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랬을 때 숨어있던 신경에서 나와서 피부로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몸에 숨어있다가요 신경줄기를 타고 이렇게 피부까지 올라가서 피부에서 포진을 일으키고, 요것이 잘 나아서 깨끗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신경 타고 나간 신경이 신경통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는 그런 질병이시지요? 일단은 요 신경경색성 통증, 신경통증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로치료를 같이 하는데요. 쓰이는 양로 종류는 이제 신경에 작용하는 종류입니다. 신경, 뇌, 요런데 작용하는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라는 이름의 그런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가끔 처방받아 가셔가지고 이제 약국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내가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닌데 왜 정신과 쓰는 약물을 쓰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항의하시고 오신 경우가 있으셨는데 그럴 때는 이곳은 이제 신경이 아파서 우리 몸에 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 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을 저희도 치료 목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약물 치료 이외에 아픈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놔서 또 신경 치료를 같이 하시게 됩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요거 조금만 보실게요. 이거는 사실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서 제가 이제 그냥 저희 클리닉에 치료받으시는 분 대표적으로 한 정도만 어떤 경우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이제 중년 어머님이신데요. 교통사고로 당하셔가지고 팔을 다치고 뼈가 부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받고 뼈가 붙은 게 맞고 수술 상처가 나오면은 몸이 회복이 되셔서 이제 통증이 없어지셔야 되시는데 그 다치신 자리가 붓고 밑에 손도 같이 붓고 색깔도 좀 붉어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통증이 이제 잠도 못 들 정도로 심하게 통증이 오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이거를 그냥 양방 좀 드시면서 지내시다가 통증 클리닉에 오신 그런 경우세요. 그래서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진단하는 조금 여러 가지 검사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거를 간단하게 CT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을 받으셨는데 약도 사실은 조금 장기적으로 약 드셔야 되시고 약을 좀 드셨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아픈 부분에 물리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쓰지 않으시면 그 부위가 약해지고 근육도 빠지시고 골다공증도 생기시고 관절이 굳어지시고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가서 더 아파지시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재활치료를 같이 하셔야 되고요. 재활치료 같이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너무 아프시니까 그런 통증 고리를 끊어주는 신경전달술 그래서 이제 점점 악화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시켜주는 신경전달술 치료 같이 받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의 치료가 끝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몇 달에 걸쳐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고 다행히 점점 나아지고 계시는데요. 깨끗하게 나아지시지 않고 아직도 통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처음보다 낫지만 아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통증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다가 다치신 젊은 남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다치셔서 그것 때문에 수술도 받고 또 혈관 수술도 받고 다리 수술도 받고 좀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수술을 받다 보시니까 어느 순간 이제 수술이 한 대가 아픈 게 아니라 발부터 다리 전체가 점점 아파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셔서 결국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판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경우여서 여러 가지 뭐 주사치료,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받아보셨지만은 효과가 없으신 경우시라서 이제 척추에 기계를 넣어서 전기를 흘려가지고 통증을 막아주는 그런 척수 자극기 삽입시술을 받으신 경우십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옛날보다는 통증이 좋아지셔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래도 이제 계속 재활하셔야 되시고 약도 드셔야 되시고 조금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셔서 점점 회복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만성 통증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까지 넘어가게 되면 아주 환자분도 이제 힘들고 보호자분도 힘드시고 의사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통증이 있으실 때 또 초기 치료를 받으시면 이렇게 만성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를 조금 막으실 수 있으시니까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쓸 수 있는 약도 조금 종류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좀 줄고 그래서 통증약을 먹었을 때 옛날만큼 그렇게 또 힘들지는 않으시고 효과도 좀 좋아지신 게 있고 시술하는 것도 옛날보다 새로 기구도 생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이 생겼습니다. 만성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옛날보다는 조금 수월해진 편인데요. 그래도 이제 워낙 치료기간이 길고 나파가 힘드시기 때문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통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시고 또 이제 겉보기에는 크게 아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꾀병이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도 이런 만성통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부위를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야 되시고 또 특히 이제 잠을 자게 됐을 때 수면을 취하게 됐을 때 이제 윗몸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몸에 이제 아프고 근간 부분을 이렇게 떼어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좋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아프시더라도 좀 규칙적으로 낮에 생활을 하셔서 밤에 푹 주무시면 조금 더 이제 만성통증 환자들과 연결하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통증이라는 것이 뇌하고 위적하게 관련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들게 일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더 악화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 환자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분들을 만나서 사교생활 하시거나 그 다음에 취미생활 같이 이제 어울려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 하시는 경우에는 집에 혼자서 가만히 계신 분들보다는 훨씬 통증을 수월하게 견디세요. 치료 결과도 좋으시고요. 이런 것도 통증 있으실 때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